자, 오늘 6월 13일 목요일인데요. H앱의 경우엔 드디어 5% 가량의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죠. 물론 오늘의 반등 흐름 또한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흐름이 꺾여 버린 만큼 아직까지는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H앱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반등 흐름은 어느 구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반등 흐름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앞으로 H앱이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을지, H앱의 방향성과 현 입시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H앱이 오늘의 반등 흐름은 왜 나왔죠? 다른 제약바이오 회사와 협력 이슈가 나와주면서 5%가량의 반등 흐름을 보여줬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지난 폭락 흐름의 3분의 2 정도인 10만 원 분까지 올라와 주려면 애매한 재료가 아니라 확실한 재료가 나와줘야지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만의 즉슨 5개월 이내로 다시 한번 FDA 재신청 이슈가 시장에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강한 상승 임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폭락 흐름이 확대되는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올 땐한 번에 올라올 수 없다라고 강조해드렸죠. 왜 그러겠어요? 지난 고가 부근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흐름이 한번 꺾여 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폭락 흐름에 최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신규로 매집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며, 이렇다 할 재료가 동반되지 않은 상승 흐름의 경우엔 흐름이 빠르게 꺾이며 쌍바닥 흐름을 완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H앱의 모든 방향성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시해드렸는데, 제가 지난 폭락 흐름이 나왔을 때도 반등 흐름은 한번 꺾이며 쌍바닥 흐름을 완성하거나 아니면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시세가 눌리며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 말대로 현 위치에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정말 쌍바닥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 5개월 이내로 나올 FDA 재신청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상승 초기 자리를 현 위치에서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자리에선 절대 매도하거나 손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매도하거나 손절할 거였으면 지난 최고가 위치에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고 폭락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했어야지 현 위치처럼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와도 낙폭 흐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5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선 물량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드렸죠. H앱이 현 위치에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고가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만 앞으로 4개월 이내로 잡아가신다면 다시 한번 5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이슈가 시장에 나와주며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일 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점 또한 말씀드렸어요. 손익비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볼수 있는 손실보다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더큰 자리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지난 신고가 위치처럼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세에 선반영되며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자리에선 손익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보다 볼수 있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선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드렸어요. 하지만 현 위치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와도 이 라운드픽의 자리인 5만 원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볼 수밖에 없으며, 다시 한번 FDA 재신청 이슈만 시장에 나와주면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이 볼수 있는 손실보다 더큰 자리,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은 앞으로 FDA 재신청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노출되기 전에 빠르게 비중 추가를 통해 매집을 견고하게 끝내두셔야 되고,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점을 잡아가서 다시 한번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수익을 한번더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종목들의 경우엔 다시 한번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만 형성된다면 그 어떤 종목보다 상승 탄력이 확대될 수 있으니, 다른 잡주를 매매하는 것보다 현 위치에 손익비가 나오는 H앱의 현 위치만 정확하게 공략하신다면 앞으로 세력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출시키는 이 다양한 변동성에도 물량을 뺏기지 않고 다시 한번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 구간에서 기분 좋게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앞으로 HLB의 매집 타점은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절반은 세력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출시키는 이 하락 임펄스 처리, 다시 한번 쌍바닥 흐름이 완성되며 박스권 하단 구간인 5만 원 구간까지 눌렸을 때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은 정확한 비중추가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남은 잔량 비중, 남은 절반의 현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5만 원 구간, 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을 세력들이 만약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면 개인들의 패닉셀 구간이 가장 확대되는 구간에서 잔여 현금을 투입함으로써 일반 개인들이 손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매집을 통해 저점에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두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현 위치처럼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선 무리하게 진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흐름이 꺾이는 위치에서의 이 낙폭 과대 위치를 정확하게 공략해야 고점에 물려있는 평단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거예요. HLB 오늘의 돌파 흐름이 오후장에 흐름이 꺾이며 윗꼬리가 달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박스권 상단 구간, 이 악성 매물들이 가장 많은 구간에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은 기술적 반등 흐름처럼 흐름이 꺾여 버리며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LB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무리하게 매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혹은 박스권 하단 구간을 이탈하는 세력들의 패닉셀 흐름 자리에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4개월 이내로 FDA 재신청 이슈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앞으로의 저점에서 매집을 견고하게 끝나면 이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다시 한번 FDA 재신청 이슈. FDA가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올 때이 돌파 흐름의 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앞으로 HLB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죠?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지는 구간. 두 번째로 FDA 재신청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꺼지며 FDA 결과는 어떤 식으로 발표되는지, 승인이 될 경우엔 물량을 계속해서 끌고 와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만약 실패가 될 경우엔 시장가로 손절함으로써 잔량 비중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앞으로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이세 가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HLB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을 운영했던 저의 매매 타점이고, 제 매매 타점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HLB에 지난 4월 30일 이렇게 11만 원 이상 마지막 반등 흐름 자리에서 이 반등 흐름의 최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이때도 고집 부려서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숫자 1번 혹은 HLB라고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HLB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최고가 위치에서도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며 신고가 흐름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었던 다른 유튜버들 말이 낚였으니까 여러분들이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맨날 올라갈 거라고 떠들고 있는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 영상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가신 다음 다시 한번 6개월 이내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이 반등 흐름의 최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윗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HLB를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최고가 위치,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시청하신 다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분명히 피해갈 수 있었던 손실이라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아직도 제 실력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1개월 전에 이렇게 마지막 반등 흐름을 앞에 두고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태까지 HLB 다른 양아치 유튜버들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신고가 흐름 계속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무조건 폭락 흐름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LB 무조건 매도하라고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가오는 5월 16일 FDA 승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고점에서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매도하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최고가 바로 아래 자리에서 매도 단가까지 잡아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HLB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맞춰드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또제 실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또 고집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고집부리지 말고 제말잘 들으세요. 앞으로 HLB 다가오는 4월 말까지 FD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정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겁니다. 원래는 쌍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강하게 폭락하고 있음에 따라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수급을 이끌지 못하고 전고점 아래 자리인 이 10만원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폭락 흐름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어떤 흐름이 나왔죠? 정말 현 위치까지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반등 흐름 자리에서도 FDA가 승인되냐 실패되냐 이 여부를 떠나서 승인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를 해두시고 실패가 될 경우에도 대비를 해두셔야 어떠한 변동성이 나와도 우리는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다. 주식은 예측도 중요한데 예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응이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윗번호로 숫자 1번 혹은 HLB라고 문자 빠르게 해서 앞으로 HLB의 정확한 매매 타점, 예전에 8천억을 운영했던 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만인즉슨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정확한 매집 타이밍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FD 재신청 이슈가 나오며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인 자리에선 이 반등 흐름의 최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HLB라고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 다시 한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HLB 변동성에 맞춰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혹은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위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업특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